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주향의 가족과 가을을 느끼며 2022년 10월 둘째 주 주향 영상 광고 송승영 집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회 자문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새가족 교육은 없습니다. 담당 바나바와 목장에서는 새가족을 잘 안내해 주세요. 성전을 건축함에 무엇보다 기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치셨사오니 공동기도문의 기도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전 8시 설교 밴드에 올라오는 기도를 함께 들으시며 기도해 주시고 강력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주향의 건축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0월 16일은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풍성한 행사를 위한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주향가족 모두가 사모하는 40일 응답기도회 10월 31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사모하며 기다린 만큼 받을 은혜를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번 주 아름다움 섬김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는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김희성, 이소연 성도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김서연 청년이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잠깐 멈춰요.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하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원점만 맴돌게 돼.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아간이 발견되었을 때 단호하게 죄를 잘라내고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곳은 여러분의 주향입니다.